1장 1절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되시고 진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진정 예수님을 사모케 하시고 사랑케 되는 귀한 역사가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심중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내가 삭제되어지고 나라는 그 육이 죽어지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임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저번 생각하지 마태복음을 나눴는데 마태복음을 이제 고난, 십자가, 부활 이 부분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나누는 부분이라 제가 마태복음은 그냥 저번 주로 뜻을 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새해고 해서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올해 한 해를 지낼까 일주일 동안 고심을 하고 또 살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많은 이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구약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중에 하나를 택할까 아니면 선지서를 하나를 택할까 하다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또 여러분과 나눌까 하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어서 한번 살폈고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이 또 눈에 들어와서 살폈는데 글쎄 요한복음을 다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살피면서 이제 자신이 요한복음으로 받은 은혜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두 번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시작한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집에서 이 요한복음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리하면서 책들도 쫙 보고 하니까 참 많은 책들도 봤고 많은 공부들을 요한복음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이렇게 쫙 읽어보니 이 말씀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뭐 이렇게 별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요한복음을 시작해보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좀 이 하루, 이 한 해 동안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게 뭐 우리가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 굉장히 깊고요. 굉장히 난해한 그런 어떤 말씀들, 오묘한 말씀들, 참 신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총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쫙 살피고 인도하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요한복음을 좀 꼼꼼히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집에 제 주소서들을 긁어모았더니 요한복음에 대한 책만 한 60권이 넘었어요. 책장 하나가 다 요한복음인데 이걸 어떻게 다 읽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시 처음부터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머리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쓴 어떤 신학들 어떤 그런 어떤 의견들 뭐 이런 걸 갖다 좀 배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뭔지를 좀 여러분들과 좀 심플하고 좀 심도 깊게 그러나 심도 깊게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다시 새롭게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좀 더 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절과 같이 우리 주제 우리 올해 공동체 주제 여호와를 알자 이 원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알미 여러분에 있게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아름다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천천히 심도 깊게 그러나 심플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뭐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뭐 저한테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자체도 두 번이나 강의를 했음에도 또 보면 항상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새로우리라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고 하지만 성경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에 읽어봐도 참 모르는 구절들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 안에 깔린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올한해 여러분이 요한복음만 정확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을 먼저 읽을까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사실 저는 근데 요한복음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참 요한복음은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간단한 문체로 되어 있고 심플한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권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깊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개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누가 썼는지, 언제 쓰였는지, 왜 쓰였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프롤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레이몬드 브라운이 쓴 요한복음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는 서론만 프롤로그만 200페이지가 넘어요. 어제 읽다가 옛날에 쫙 읽은 책인데도 이야 서론만 200페이지가 넘는 요한복음 정말 참 방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들의 어떤 지식적인 생각들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방대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을 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래요.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읽고 또 읽고 해도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더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뭐다? 요한복음이다. 그렇죠? 루터가, 여러분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그렇죠? 루터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은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순전한 최상의 복음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순전한 최상의 복음서. 어떤 폭군이 모든 성경을 없애는 데 성공해도 로마서와 요한복음 딱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표현입니다. 여러분 뭐 성경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분명히 보내내시죠. 이제 그만큼 이 요한복음 로마서가 중요한 말씀의 요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루터의 말이죠. 모든 성경을 다 없애도 로마서와 요한복음 딱 한 권씩만 있어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루터와 비텐베르크 교구 교회에서 많은 해를, 아주 많은 해를 요한복음 강의에 집중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었겠죠. 요한복음 전체가 복음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는 요한복음을 참 사랑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로 불립니다. 제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뭐죠?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그런 심플한 문체로 쓰여졌지만 내용은 이 네 개 중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만 뭐 모든 형이 다 예수니까요. 그죠? 다 예수니까요. 그러나 더 요한복음은 더 많은 그랬던 복음의 심오함이 여기 들어있다. 조금 특성이 달라요. 다른 세 복음서들과. 예로 들자면 마태복음은 뭘 강조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임을 강조했어요. 왕, 왕됨.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가 바로 우리의 왕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 예수에 의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로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그 행위에 집중을 두었던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뭐 다 똑같지만 조금 더 거기에 집중을 했다. 누가복음은 뭐에 그럼 집중을 했느냐?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죠? 그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구속사역의 강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런 사건들을 해석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다 집약해서 알려준 책입니다.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집약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 요한복음. 그래서 깊고 심오하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영생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사람임이 생략이 되어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책들은 다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출생에서 시작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의 출생을 갖다가 뺐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탄생, 세례, 시험, 변화산, 최후의 만찬 등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긴 강해, 강화라고 하는데 이 강해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계속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표적을 하나를 딱 보이시고 인간들은 그 표적을 오해하죠. 다 오해합니다. 그죠? 나를 위한 유익으로 표적을 생각하는데 그 오해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다시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긴 강화가, 강해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히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까요?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죠?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이루어 뭐를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책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 참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책이 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충해주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라도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복음서도 다 똑같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요.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 이단성을 갖다가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한 책이 또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다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갖다가 다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특히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영지주의자들을 처음부터 배격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영지주의자. 예? 바로, 거룩하신 신은, 하나님은 육의 모양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이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안 된다고 하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악하고 다른 말로 그 육일,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다 죗덩어리,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이 어떻게 육의 몸을 입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악한 육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쉬운 말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러 오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탄 마귀의 강경한 계략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기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진짜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다른 동광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현이 굉장히 다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기적이란 말로 표현 안 하죠. 뭐라고 하죠? 표적이다 그래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책이라고 합니까? 표적의 책이다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표적. 표적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사인.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그 어떤 현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기적들이 주는 그 메시지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모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설득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표적 다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그때 그 표적들은 다 그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때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표적 표적의 숫자가 몇 개죠? 일곱 개인 거예요. 일곱 개. 여러분,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수예요? 완전수죠? 온전수예요? 창조의 수예요? 그래서 일곱 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그 새 창조의 역사. 그죠? 온전히 이루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그 언약의 성취. 이것을 갖다가 일곱 개의 표적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일곱 가지 표적이 뭐죠? 첫 번째 나오는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거기 무슨 일이 나타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죠. 또 두 번째 표적은 뭐죠? 두 번째 표적. 저는 어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 이 원복음 안 할까 할까 말 고민했었는데 다행이네요.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요. 세 번째 표적은 뭐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이게 세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나타나신 표적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예?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떤 거예요? 오병 이어의 표적. 그 다음에 나타나시는 표적이 뭐예요? 무리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무사히 목적지에 데려가시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표적이 뭐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리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그 표적.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마지막 표적. 혹시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표적. 나사로죠?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는. 그게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갖다가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만 봐도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사실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뭐죠?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갖다가 모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천국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면 여섯 개의 정결, 그 항아리가 나와요. 여섯 개의 정결, 육이라는 그 불완전수의 그 정결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거,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율법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닦는 거예요, 손을.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율법, 손을 닦고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닦고, 나올 때 닦고. 그때는 제가 볼 때 코로나가 없지 않았을까. 아, 없었겠죠. 너무 잘 닦아서. 근데 아, 마스크가 없어서 닦아도 뭐 그렇겠다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닦았어요. 그 정결 율법에 쓰는 그 돌아리 여섯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떻게 해요? 그 혼인잔치에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 혼인잔치를 잔치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 물을 부으시고 그 물이라는 열매 없음에 그 물이라는 것을 포도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천국잔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래서 그 천국 잔치라는 것은 그 포도주,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으며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갖다가 맨 끝에 표적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나사로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표적들 일곱 개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깊이 있게 복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든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보낼 수 있으신 놀라운 은혜의 본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뭐라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나는 이다. 이 에고 에이미가 여러분 어디 나온 표현이죠? 원래가? 예?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가 산에게 질문해요. 아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에고 엠이라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거 하나님이야 라는 거 표현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시죠? 에고 에임이 하시면서 말씀하시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럼 길은 오직 누구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진리는 오직 뭐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면 여러분 예수라는 길 밖에 있는 모든 길은 길이 아니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비진리라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만 삶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영생이, 참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뭐다?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또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는데 나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예수를 먹어야지만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생명 안에 그 예수라는 떡, 그 양식 대신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분만을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떡이다.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뭐라고 그러죠?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태양 그런 발광체가 아니죠? 여기서 빛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맨 처음에 나온 빛이 뭡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가 빛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싸움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그 주제, 우리 교회의 어떤 구절이 뭐죠,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후서, 그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떨어지게 되어서 구원이 일어났음을 설명해 주시는 그 창조의 빛, 능력의 빛.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빛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이야. 그 빛이 무엇인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내 안에 다 있어. 그 설명해 주셨던 거죠. 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에고 에미, 양의 문이라 그러세요. 양의 문이야.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 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에고 에미,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선한 목자, 참 선, 의의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무슨 표현이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그죠?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안에 나오는 그 열매들은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을 찬송하게 되는 열매고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열매입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열매는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라는 그 참생명의 양분을 그 나무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젖부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젖부침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은
그 남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반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3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 요한복음 전체 반 이상을 쓰고 있어요. 다른 책들과 달리. 다른 책들이야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 부분이 뭐 한 3장, 4장 정도 나온다 하는데 요한복음 반 이상이 나옵니다. 반 이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안에 이런 반 이상이나 되는 예수의 십자와 부활을 설명하고 또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또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속에 대한 단어. 이 구속을 설명하기 위한 대조들의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 육과 영, 땅과 하늘, 생명과 죽음. 이런 대조되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존재해야 빛이 됩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대조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도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있었지만 믿음이라는 좀 명사형적 단어를 썼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동사형적인 단어로 썼어요. 믿는다. 이걸 90회 이상이나 동사형으로 다 썼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영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려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자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굴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 세례 요한이다. 요한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데 대략 여기서 조금 그 알 수 있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하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에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부인 요한의 제자. 요한은 요한의 제자 하면은 혹시 아세요? 요한의 제자가 누구지?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입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 제자가 누구냐면 이레니우스예요. 이 이레니우스가 그 유명한 대표적 저서를 하나 썼는데 그 저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사도 요한임을 증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진 않겠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자임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죠? 어부였어요. 그는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원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원래 부유한 집안의 그런 자녀였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품꾼들을 부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조금 더 가져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가 형, 그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오죠.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입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누구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품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일꾼들을 많이 부리는 그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배도 갖고 있고 품꾼들도 갖고 있고 근데 그걸 다 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부르시니 말년에 이 요한은 에베소에서 설교와 저술로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런 자예요.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도미티안에 의해서 기독교 박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런데 그가 유배된 그 반모섬에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의 평생에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감옥에서 보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데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없었다면 말씀 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기록해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딱 두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쓴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이 된 거죠. 성령의 역사로 요한 계시록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됐어요? 바로 반모섬의 감옥에 갇혀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쓰게 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립되는 그죠? 사람들도 못 만나게 되는 아무도 나를 갖다 찾지 않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걸라 아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놀라운 은혜구나 생각되시는 여러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도 어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더 집중해야 되고 예수의 은혜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글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요한복음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1세기 말이었쯤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대략 AD 96년 정도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향가기 전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탁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을 갖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게 읽어가면서 좋아하는 말씀들 여러분과 나눌 말씀들이지만 한번 대략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가 여러분 다 귓가에 들렸던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추려봤어요.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이건 내가 우리 형근 형제한테 주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 다 주옥 같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들 제가 한번 그냥 쭉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야, 그러니까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나지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진리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원문에 해석하면 진리의 은혜. 진리 대신 그 은혜가 충만하더라.
17절에 보면은 17절 1장 17절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죠?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게 구약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신약이에요. 그죠? 이 구약,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정을 보게 하시고 바로 예수 다니면 안 되는 신약이 우리에게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진정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29절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것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는 아이러니한 헬라어 뭐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다 없애버리려는 그게 바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아니면 우리는 출애굽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여러분 출애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출애굽할 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홀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 외에는 우리는 출애굽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깨달아 예수만을 보게 하시려고.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된 줄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출애굽된 거야. 그거 아니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먼저 주셨어야죠. 율법을 먼저 주셨어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을 뭐로 시키시고 피로 시키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고요. 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알라고.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여러분 되게 길죠? 51절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사닥다리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넘어가면 2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 되심을 이거 보여주시는 이 가짜 성전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된 성전으로 죽으시고 참 성전으로 새롭게 하시겠다. 그 은혜. 그럼 2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3장 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나야 돼요? 물과 성령. 이것은 물 즉 성령이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는 게노세 아노세니 뭐라고 하늘로부터 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말씀만 여러분 한번 암송하세요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때 다
하셨죠? 아,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안 나오시는데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그 세상 전체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세상이란 코스모스는 히브리어 아디 텔리라는 단어의 역어로 나온 거예요. 71년에 이 아디 텔리는 뭐죠? 아, 죄송합니다.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은 세상 안에 있는 보석들을 사랑하셨다. 이 보석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뭐를 쓰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 하나님 나라 도성의 보석들이 뭐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누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 이해가 되세요? 세상 전체가 아니에요. 보석입니다. 정확한 뜻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사전 찾아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 안에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보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창세전에 택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이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귀되는, 그죠? 에덴의 회복,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절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그죠? 예수님에게 올 수도 없는 자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세요. 사마리아, 그 당시 사마리아 땅은 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다 꺼려했던 그 진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거기 통과해야 돼. 왜? 누구 만나시려고?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 가장 더럽다고 여겼던 여자,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생수를 부어주시죠? 그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그렇게 예수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주는 물? 예수께서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야지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죠. 그죠? 그 38년 된 병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38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또 5장 25절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듣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체들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냐 다 뭐예요? 나라는 육의 그 영생, 나라는 유익, 그것에 성경을 연구한다는 인간들이 다 저 다 나죠. 그런데 아니 그 성경은 그러려고 준 거 아니야. 이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보라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뭐다 성경이? 예수 보라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여기서 keep이라는 그 지킨다는 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
새겨진다는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뚫고 들여와서 새겨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게 새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죠? 그 뭐예요? 다 예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내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성도가 내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 올바른 행위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뭐 행함으로 뭘 증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시는 그 올바른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거 외에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올바른 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끔 그런 카톡을 받아요.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카톡을 해요. 똑바로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그게 대구. 당신의 부분은 틀렸다고. 카톡들을 해요, 저한테. 전 대꾸는 안 하죠. 그냥, 그게 들으면 그냥 좀 마음은 아파요. 왜냐면은 그들도 이 복음을 알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런 카톡을 받았어요. 설교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장문에. 제가.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참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 말도 안 돼. 무슨 성도의 올바른 애가 믿음이야? 아, 웃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 빼놓고 뭐 하나요? 그죠? 다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그 세마포, 그 의로운 옷이 뭐래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로운 옷, 그 의로운 옷을 갖다가 입혀지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도의 올바른 행위, 그 믿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꼭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되시거랑 끝나고 저를 찾아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거랑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그럼 돼요.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시켜주실 그 날이 분명히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곧 성도의 올바른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믿음만 기뻐하신다 그러죠? 그 믿음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이 내면 어떤 행위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다 죗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의 쌓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설교하는 중에도 죄만 생산해내는 자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지금 죄를 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죄예요, 그냥. 뭘 회개하고 뭘 해결 안 합니까? 전체가 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회개라는 것도 내가 정해서 이거 회개하면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 그 여겨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의 쌓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죗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죄의 자동 판매기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생산되어지는 게 죄예요. 죄에 물들여서 여러분 암적인 존재들이 닦아요. 이 육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육을 갖다 예수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 그 믿음만이 올바른 행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그 주님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나 이거 했어요? 나 말씀 지켰어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난 천국 갈만하죠? 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성도 같지요? 그게 다 의예요, 인간에.
그걸 깨부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어떤 순간에게도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다 드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여러분, 인간들은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한 30년 지켜보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나눕시다. 성도의 올바른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전 안에 있던 세리가 무슨 올바른 행위를 내놨어, 인간들의 눈에 보일 때. 예? 가슴만 쳤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해요. 왜? 인간 눈에 볼 때는 저 죗덩어리잖아요. 대고. 매국노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볼 때는 그 바리새인 정말 금식하면서 십일조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던 그 바리새인 사람이 눈에 볼 때 그가 의롭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이가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노력을 또 어떻게 세리가 의로워요? 말도 안 되지. 나쁜 짓만 하는데.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의롭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선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쁘고 그건 사람이 정해놓은 그죠? 가치판 내는 주체가 내가 되었고 내가 만들어낸 그 기준 안에서 평가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만 옳음이에요? 예수만 옳음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예수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는 오직 누구만 되세요? 예수만 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의의 삼으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엔 다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두시나 누가 주신대요? 내 아버지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한 어떤 것으로 내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떡 대신 예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오셨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임을 반드시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어떤 자가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 역사가 아니면 우리 예수께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에게 택하신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법,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갖고 가신 거예요. 다섯에서 자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죄가 요즘 가능한 죄이거든요.
그런 죄가 아니죠. 내가 주인된 그 죄, 나를 믿는 그 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진리를 몰랐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주의를 빠진 적이 없고 설교를 안 했어요. 설교 들은 것만 얼만큼이에요. 그런데도 진리를 몰라서 제가 대학교 때 IVF라는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신학서적부터 해서 여러분 방황되면 도서관에 박혀서 책만 봤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갖고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저한테 있었던 것 아니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자 해도 그 진리를 난 모르는구나.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진리가 뭔지를 찾았는데도 진리가 안 찾아져요. 왜? 죽은 시체니까. 어느 날 진리가 뭔지 형 왔어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이게 뭐지? 웃음밖에 안 나고 이게 뭐지? 처음에는 신비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이 진리가 예수임의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말씀보다 생각도 안 나요. 언제 그랬는지. 어느 날. 그 다음부터 예수가 진리임을 알게 되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로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 힘과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예수님이 선포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체가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평생을 찾았는데도 도서관에 들어가면 제가 신학서를 읽은 책만 진짜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 정리해놓은 노트만 지금 한가득이에요. 다 전 적습니다. 정리하고 요약하고 열심히 했어요. 진리가 뭔지 알아보려고. 아, 박사 논문 썼으면 박사 됐을 텐데. 아, 그런 건 하나 없어. 그런데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이게 은혜 아니고 뭐예요? 우리 청년들 수경아, 나는 진리가 뭐지? 그래요. 전 수경이 나이 때 몰랐어요. 30대 되세요. 30대. 30 넘어서. 30 후반에. 안 지 별로 안 되죠, 여러분. 10년? 15년? 뭐 용되는 거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전 로마서 7장만 10년을 공부해요. 10년. 로마 7장에 대한 주석서만 하나 50권 읽었어요. 그런데도 로마 7장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로마 7장 제가 다 해석 다 해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하시잖아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시간을 자유케 하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이 대단히 등장하는 이런 말씀도 보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여러분은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이 자유케 된 것은 온전히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역사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어떻게 하신대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양들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이게 믿어주시는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나쁜 짓 하고 하면은 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요. 멸망한대요. 그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서 3장인가 4장에 보면 짐짓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빚을 보고도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끊어진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 제가 나중에 원어를 통해서 정확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설명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끊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히브리서 하면서 이거 한번 강의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오늘은 제가 빼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이나.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말씀이래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런데도 왜 누구는 빼앗을 수 있대요? 저한테 그런 글들을 보내주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 때문에, 인간 행위 때문에 우리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라는 자체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녀됨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저희 집에 있는 개 두 마리도 못 버려요. 걔네들이 저 잠을, 제가 잠을 한 5시간 자는데 걔네들 때문에 한 3번을 깨거든요. 중간에.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도 못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 전능하신 분이? 여기 그러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여기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택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 명 한 명을 다 찍으셔서 택하셔서 부르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기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대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되는데 갈증을 느끼죠. 죄의 갈증. 십자가에서 우리가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마름은 예수께서 다 가지고 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마름이 있다 없다 없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이루심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죄의 정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의 정죄를 다 지불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진정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나니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은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진정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처절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달아질 때는 여러분 주님 그저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은 프롤로그가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고요. 표적들이 1장 19절, 12장까지 계속 7가지 표적들을 표적, 오해, 방해 순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무려 거의 반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순간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